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공무원 영어 대표 강사 김유중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저희가 하나 공고를 해드릴 게 있는데요. 그 막 화면에서 지지징 지지징 소리가 나는 거는 저희도 진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굉장히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맨날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소리가 안 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답은 좋은 장비를 사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마이크 값이 굉장히 비싸요. 뭐 제일 뭐 낮은 걸 사봤자 뭐 거의 한 6-70만 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는 아직 최대한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너무 듣기 힘드시면은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돌리시면요 그 찌징한 소리가 조금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게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41회도 한번 가보는데요. 41회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41회부터 43회 이까지가 좀 길고 많이 어려운 문제니까 제가 한번 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빈칸에 들어갈 거 쓰는데 delude부터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자, delude는 뭐죠? 일단 속이다. delude는 속이다였죠. 속이다. 우리 속이다랑 똑같은 뜻 뭐 있었죠? deceive 기억하시나요? 그죠? deceive도 속이다라는 뜻이었는데 우리 속임, 기만이라는 명사형은 뭐였어요? deceit. 이건 속임 혹은 기만이라는 명사형이었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diffuse는 뭐예요? diffuse. 그죠?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었죠. 우리 많이 배웠던 단어입니다. 뭐 똑같은 거 뭐였죠? M으로 시작하는 거? 아, mitigate. 그죠? 또 A로 시작하는 거? alleviate. 이거 다 완화시키다. 세 개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desponding. despond. despond는 뭐였죠? 낙담시키다. 그죠? 낙담시키다. 똑같은 거 우리 discourage 기억하시죠? 이것도 낙담시키다라는 뜻이었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disgenerate. disgenerate는 뭐죠? 악화시키다. 그죠? 우리 악화시키다 D로 시작하는 거 deteriorate. deteriorate 악화시키다고 또 하나 악화시키다 또 뭐 있었죠 우리? 악화시키다가 A로 시작하는 거 그죠?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aggravate. aggravate 이것도 악화시키다. 세 개 같이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쓴 거는 뒤에 단어장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필기 안 하셔도 되고 뒤에 단어장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꼭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해석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United Nations Invoice. Invoice라는 건 특사라는 특사. 특사. 그죠? 미국에서의 United Nations의 특사는 Dispatch는 뭐죠? 보내다인데 보내어졌다. 그죠? 어디로 보내어졌죠? 어떤 지역으로. Tension, 긴장의 지역으로 보내졌다. Around the world, 세계의 긴장 지역으로 보내졌다. To assist. 뭐야? 돕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을 돕기 하는 거죠? 속이는 건가요? 아니면은 diffusing, 완화시키는 건가요? 아니면은 낙담시키는 건가요? 악화시키는 건가요? 그 위험과 그리고 위험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 diffuse,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2번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위험과 브로커링은 뭐죠? 중개죠. 뭘 중개하는 거죠? negotiated, 서로 협의되어진 settlement, 거주민, 어디에 대한 그 논쟁에 대한 협의가 되어진 그 거주민들을 브로커링, 뭔가 중개하는 것과 그리고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에
돕기 위해서 세계로 파견되어졌다. 뭐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Civilian led political mission. 그 정치적인 미션은 are deployed. 배치되어지는 겁니다. Deploy는 배치시키다. 무기를 배치시키는 거. Deploy. 배치되어지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배치되어지는 것입니다. With mandate. Mandate는 뭐죠? 뭔가 주장하는 거하고 명령이에요. 명령. 그죠? 어떤 명령으로의 분야에 배치되는 거죠. 그 정치적인 목적은 그 배치되는 겁니다. 그 분야에. 어떤 분야? 명령에 대한 분야. To encourage. 뭐하는? 격려하는. 그 대화와 협력을 격려하는 그 분야로 배치되는 겁니다. 뭐와 함께? Within and between nations. 그 사이, 나라들 사이와 나라들 안에서의 협력과 대화를 격려하는 그 명령과 함께 그 분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목적은 이 보내는 거죠. 특사를 보내는 목적은 이런 거래요. 그죠? 혹은 to promote,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Reconciliation은 뭐죠? 화해. 화해하는 거 있죠? 사과, 그죠? 그리고 democratic governance, 그죠? 민주주의적인 정부, in society, 사회에서의 rebuilding, 다시 짓는 거, 다시 짓는 사회죠. 몸 후에 civil war, 그 civil war 후에 다시 짓는 도시에서의 민주적인 정부와 그리고 화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encourage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런 뜻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위험과 위험을 뭐 하는 거예요? 경감시키는 diffuse. 2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굉장히 좋았던 문제예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아는 걸 고르는 겁니다. 자, he acknowledged. 그는 뭐 인정했습니다. that, 대절이야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the number of랑 a number of 차이점 뭐였어요? 다시 한번 하지만은 우리 쿼터 모의고사 1회부터 보신 분들은 이거 이제 절대 안 틀리겠다고 믿습니다. a number of와 the number of, 그죠? of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는 앞에 게 주어가 되는 거고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부분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거가 주어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the number of가 나왔으면은 뒤에 동사를 한번 봅시다. 동사가 뭐예요? were forced가 나왔기 때문에 the number는 단수기 때문에 were forced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뭐가 된다? 그죠? a number of 많은 한국인들이 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굉장히 많이 나왔고 쉬웠던 문제죠.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 한국 많은 한국 사람들이 be forced into 뭐로 강제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labor 그 노동으로 강제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under 몸 아래로의 그죠? harsh가 거친 아주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죠. in some of the location 그 몇 개의 지역에서의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 아래에 있는 그런 노동에 강제되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during은 뭐뭐 동안이죠? 1940년대 동안이란 뜻이죠. 자, during은 뭐예요? 뒤에 구가 나오는데 어떤 사실적인 특정한 기간이 나올 땐 during을 씁니다. 그 특정한 기간이 안 나올 때 뭐 쓰죠? 뭐 for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뭐 동안이라는 거 쓰는 거. 근데 during은 뭐죠? 뒤에 무조건 특정한 기간이 나온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16년도 8급 국회직 문제였어요. 국회직은 조금 뭐 신기한 게 영어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가 신기해, 그죠? 근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문제부터. Which of the following can be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Big Agra? Big Agra와 가장 많이 밀접한 것은 다음 그릇에서 가장 밀접한 것은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Thinking specifically about the production of food. 그 음식의 그 공급이죠. Production은 뭐죠? 생산이죠. 음식의 생산에 관해서 뭔가 특별하게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thinking 하는 big agra죠. 그죠? 음식의 어떤 제품 생산성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는 big agra라는 이 회사가 모시기는 종종 be used to describe. Be used to be는 뭐죠? 몸에 사용되어지다죠.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주된 기업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주된 기업이에요?
회사가 맞겠네. 주된 기업이니까. 그죠? 잽 growth 성장시키고 그리고 마켓 유통시키는 음식을 성장시키고 유통시키는 아주 주요한 기업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Big Agro라는 아 얘는 어떤 음식을 유통하고 생산하는 곳이구나. 그죠? This mega corporation 이 엄청난 큰 기업은 own 소유합니다. Giant 엄청나게 큰 cultivated tract cultivated 뭐죠? 그 재배하는 그런 트랙트를 소유합니다. 근데 그 트랙트는 사용합니다. 뭘 사용하죠? procedure 어떤 과정을 사용합니다. intended to 뭐죠? 의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to maximize 최대화하는 것을 의도되어지는 그 과정을 사용하는 트랙트를 소유합니다. 근데 뭘 최대화하는 거예요? the crop yield 농산품 생산을 최대화하는 것에 뭔가 의도되어지는 과정을 사용하는 어떤 엄청나게 큰 cultivated tract를 소유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harvest가 뭐죠? 어떤 그 end가 나왔으니까 병렬을 찾으셔야겠죠. 뭘 maximize 하는 거예요? 일단 crop을 maximize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확을 maximize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수확이냐면은 crop, 그 농작물들이 그 plant든지 동물이든지 at the lowest, 가장 낮은 가격,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을 가격으로 하는 그런 수확. 그리고 또 뭐예요? 아, 여기선 중요한 건 harvest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동사가 찾아야 되는 걸 뭘 찾아야 되냐면은 1번 maximize고 2번 harvest가 되겠네요. 그죠? and 다음에는 dispute가 3번이니까 아 어떤 것에 의도되어지는 거죠? 농작물들 최대로 하는 것에 의도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수확하는 그 농작물들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확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뭐예요? 마지막에 분배하는 그 과정이죠. the crop 그 농작물들을 어디로? 시장으로 분배하는 그 과정을 사용하는 tract 엄청나게 큰 tract를 소유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어디서?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농작물들을 시장으로 distribute 그죠? 분배하고 가장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팔고 그리고 뭐예요? 그 농작물들을 최대화하는 그런 의도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과정을 책임지는 어떤 큰 회사인가 보네요. 그죠? 그 다음에 maximizing crop 그 농작물들을 최대화하는 것은 농작물들의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것은 involves 포함합니다. 뭘 포함하는 거죠? 사용을 포함합니다. 뭐에 대한 사용이죠? chemicals 어떤 화학 물질과 pesticide 뭐죠 이거? 제초제 그죠?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싼 노동력을 포함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big agro는 obvious 명백하게 어떤 stake가 뭐죠? 입장이라는 얘기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입장이죠? 싸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나눠 볼게요. 우리 탑비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빅 아그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큰 회사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빅 아그라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얘가 뭐 생산성을 높이고 가장 싸게 분배하고 이런 게 나오고 두 번째 얘가 뭐가 나왔어요? 빅 아그라는 어떤 싸움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빅 아그라가 뭔가 분쟁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How the media frame 어떻게 그 미디어가 그 스토리를 프레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싸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compare 그죠? A with B니까 A와 B를 비교하는 거죠. 이것의 음식과 유기농의 음식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미디어들이 짓는지에 관해서 어떤 싸움의 입장에 있습니다. 싸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하지만 어떤 미디어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광고를 하나 봐요. 즉, 그 오가닉 푸드는 그 오가닉 유기농의 음식 산업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테이크, 그 입장을, 뭐에 대한 싸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가닉 푸드와 빅 애그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네, 미디어에서. 그죠? 오가닉은 유기농이니까 굉장히 뭔가 공들여서 그 대신 조금밖에 재배가 안 되지만 빅 아그라는 굉장히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싸우나 봐요. 그 미디어 상에서. Accordingly, 뭐 따라서 두 개의 side, 두 개의 관점이죠. Attempt to influence, 시도하는, influence,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시도하는. How story about their product, 얼마나 그들의 생산품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are framed, 구성되어지는지. 어디서? 미디어에서.
구성되어지는지를 에 관해서 뭔가 영향을 끼치는 그 시도는, 그죠? 아, 이게 보스사니까 주어고 어템프가 동사니까 이두 개의 그런 견해들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시도한다. 얼마나 어떻게 그 생산품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지어지는지를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죠. 어디서? 미디어에서. 왜냐하면은 그것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을, 그들의 존경적인 그 프로핏, 이득에서의 뭔가 큰 차이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어떻게 그 스토리가, 그 생산품에 관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시도한다. 그 두 가지 관점은. 그렇죠? Whether it's fast food or fresh Spanish. 그죠? 이게 굉장히 패스트푸드인 간에 아니면은 신선한 시금치들 간, 시금치든지 간에 그들은 원합니다. 가지는 것을. Impact. 영향을. What you buy and where you buy it. 네가 무엇을 살고 어디서 사는지에 대해서 뭔가 큰 영향을 가집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이 데이가 뭐예요? 이 데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죠? Both side. 뭐 스토리가 되겠네. 스토리가. 그죠? 스토리들은, 이 이야기들은, 원합니다. 그 영향을 가지기를. 그죠? 네가 사는 것과 어디서 네가 사는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빅 아그라가 뭔지를 한번 고르게 되면요. 일단 다시 문제를 보면은 빅 아그라와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따르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건데. 1번, eco friendliness. 엄청 환경에 친환경적인 건가요? 빅 아그라가? 빅 아그라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굉장히 많이, 그죠? 많이 값싸게 그냥 재배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건 아니겠죠. High productivity, 엄청나게 높은 생산력. 2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Slow economy, 굉장히 늦은 경제력. 아니고, healthy food도 아니고, more job opening도 아니고. 따라서 이 빅 아그라는 굉장히 많이, 값싸고, 빨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은 2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4번 볼게요. 16년도 지방직 구급이었죠? In an early demonstration of mere exposure effect. 그죠? 어떤 단순한 노출 효과에 대해서 초기에 증명해서 participant, 그 참가자들은, 어디에 있는 참가자들이죠? 실험에서 있는 참가자들은 노출되어졌습니다. 한 세트의 알파벳. 일본 언어에서의 알파벳으로부터 노출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참가자들이 일본 언어에 노출됐다는 얘기죠. 히라가나 이런 거겠죠. As most people know,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일본 알파벳은 look like, 모처럼 보입니다.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불려집니다. 이디오그램 뭐죠? 표의 문자. 표의 문자라고 불려집니다. 그 실험에서 the duration of exposure, 그 노출의 기간, to each idiogram, 그 각각의 표의 문자에 대한 노출의 기간은 고의적으로 유지되어졌습니다. as는 몸만큼이나 그렇게, 뒤에 것만큼이나 그렇게 앞에 거 하는 거죠. 30ms이에요. 30ms만큼이나 그렇게 짧게 일부러 유지되어졌습니다. 일부러 딱 보여줬단 얘기죠. 그 실험에서. 됐죠? at such short duration. 그렇게 굉장히 짧은 노출 기간에서의 알려진 몸으로서 subliminal exposure. subliminal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란 뜻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노출로서 알려진 그 노출, 아주 짧은 노출 기간에서 사람들은 cannot register. 뭐, 알지 못합니다. 그 stimuli, 그 자극을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enhance. 그러므로 참가자들은, 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기대되어지지 않습니다. 회상하는 것을, 그 표의 문자를 보는 것을 회상하는 것에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니까, 그죠? 위에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겠네. 그죠? 우리 탑뷰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글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실험에서는 일부러,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인트로부는 뭐예요? 그죠? 뭔가 실험인데, 뭐, 일부러 짧게 보여준 실험이죠. 일부러 짧게 보여준 실험이고, 이제 바디에선 뭐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냐면 그때, 그 보여줬을 때, 몇개 셋, 알파벳의 세트를 보여줬을 때, 한 사람인데, to which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의 다 접속사로 본다는 거죠. 이 to는 어디서 나온 거다?
exposed to에서 나온 거다. 우리 이거 많이 배웠죠? 전치사랑 접속사랑 합쳐지면은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보는 거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다. 그러면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had been previously 미리 전에 노출되어졌던 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인데 어떤 또 다른 사람이냐면은 그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 그죠? 그렇지 않았던 사람. 이렇게 두 개의 세트의 알파벳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런 그 participant는 보고 했습니다. 훨씬 더 liking, 좋아한다는 것을, the former, 앞에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비록 머물지라도 그들이 couldn't recall, 회상하지 못했을지라도, 심지어 그것을 본 것을 회상하지 못했을지라도 훨씬 더 앞에 것들을 더 좋아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 앞에 게 뭐예요? 미리 전에 30마일 세컨이라도 잠깐이라도 보여준 거죠. 그게 조금 더 리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결과는 have been replicated.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numerous.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across a variety of types of stimuli. 그 자극의 많은, 대부분의 많은 유형에서도 막 이렇게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are robust. 굉장히 강력합니다. what the mere exposure result is. 그죠? 그 단순한 노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대절입니다. 블랭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 글은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디 부분은 뭐예요? 아주 짧게 일부러 보여줬는데 그 두 가지,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나눠졌는데 이 짧게 보여준 그룹, 그죠? 이미 본 그룹. 본 그룹은 훨씬 더 뭐 했어요? 훨씬 더 잘 recall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지 못한 그룹은 recall을 하기 힘들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따라서 뭐예요?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 인트로 바디에서 우리 한번 돌출을 해봅시다. 일부러 짧게 보여줬고 짧게 보여준 그룹은 훨씬 더 recall을 잘 할 수 있었고 그러지 않았던 것은 그러지 못했다. 짧게 미리 먼저 보여준 애들이 좀 더 잘 회상을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1번, we can learn Japanese. 우리는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노출과 함께. 이건 아니죠. 광범위한 노출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2번, duration. 그 지속기간을 be responsible for. 굉장히 책임이 있습니다. 뭐에? robust, 강력한 결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across study. 그 study들 사이에서의 강력한 결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지속기간은. 그죠? 뭔가 이 연구들 사이에서, 공부들 사이에서의 그 강력한 결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duration은. 이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3번 볼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to register. 뭐죠? 등록하는 게. 그 stimuli. 인지하는 게. 그 감각을. actual duration.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감각을 인정하는 게 조금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4번. 사람들은 발달시킵니다. a liking. 그죠? 뭐 좋아하는 걸. toward 뭘 향해서? 자극을 향해서. 어떤 자극이냐면은 친숙한 그런 것들 향해서 뭔가 더 좋아하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아, 리콜이 아니고 여기 뭐죠? 라이크죠, 라이크. 그죠? 제가 잘못했는데 아까 여기서 위에서 보게 되면요. 그죠? 라이크가 나오죠? 라이크가 어디 나오죠? 다시 볼게요. Known as a supplement exposure, people cannot reduce the stimuli and has potential.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 게 더 많이 좋아한다. 리콜이 아니고 여기서 뭐죠? 라이킹이죠. 라이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most innovative group죠. 가장 그 innovative한 그 뭐죠? 가장 그 혁신적인 그룹 테라피 접근은 사이코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사이코드라마는 이 모래 노란 사람이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사이코드라마는 몸으로서의 하나의 그룹 테라피로서의 사이코드라마는 시작합니다. 뭐랑 시작하는 거죠? 어떤 전제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은 꽤 alien은 뭐죠? 생경한, 좀 다른, 그 friendly한 전 세계 그런 관점과 꽤 다른 그런 전제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그런 견해냐면은 멘탈 병이 필수적으로
뭔가 사이키와 마인드로 발생한다는 세계적인 견해와는 꽤 다른 전제 조건으로 시작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룹 테라피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인트로가 뭐가 나온 거예요? 뭔가 배경 지식이 나온 건데, 배경 지식은 이 사이코 드라마는 어떤 그룹 테라피로서의 사이코 드라마는 시작한 건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세계적인 비유에 대해서 뭔가 맞지 않는 견해와 함께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룹 테라피가 뭐랑 맞지 않는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뒤에? 그죠? 자, 그럼 1번 벗이 나오는 건 이제 될 수가 없는 거고, 그죠? 일단 뭐랑 세계적인 견해와 다르다는 게 이제 B가 바로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B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B가 먼저 나오는 게 딱 맞는 거고. 그죠? 그 주된 뷰포인트로서의 그 다른, 그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물에너의 영향, 그 사이콜로지 의식을 만드는 데의 물에너의 영향은 20세기에 그 만드는 데의 영향은 굉장히 considerable, 굉장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대처를. 그 nature of human being. 사람들이 is to be creative, 창의적이게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믿었습니까? 그 창의적이 사는 게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아주 creative, 아, key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well-being과 사람들의 건강이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뭔가 creative한 게 사는 게 좋다가 나오니까 뒤에는 또 뭐가 나와요? 당연히 creative가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A번 볼게요. 그러나 그는 또한 믿었습니다. 그 창의성이 거의 혼자 일어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창의성이 뭔가 여러 사람들과 일어나는 게 뒤에 나오겠죠. 그러나 때때로 가져오는 뭐에서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인 인터랙션으로 가져와지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됐죠? 그는 뭐했어요? Rely heavily, 매우 세게 의존했습니다. 그 theoretical technique, 어떤 치료적인 어떤 그런 기술에 굉장히 rely on, 의존했습니다. 포함하면서 role playing과 improvisation의 뭔가 역할 분담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포함하면서 뭐로서 수단으로서 향상시키는 창의성과 그리고 사회적인 신용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그룹 롤플레잉 게임과 롤플레잉으로서의 포함하는 것과 그리고 서로 역할 분담을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이 역할 분담이 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C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가장 중요한 치료적인 툴은, 그죠? 아까 치료적인 툴이 역할 분담이 좋다가 나왔으니까 바로 C가 나오는 거죠. 입니다. 그가 부르는 것입니다. Role Reversal, 역할 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으면서 참가자들에게 가지라고, 또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라고, 그죠? 그 Pre-Act, 행동인데 Pretending, 뭐뭐 하는 채 하는 행동,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부를, 즉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으로서의 행동은 디자인은 뭐죠? 뭔가 고안되어집니다. 돕는 것을. 돕는 것을 고안되어집니다. 뭘 가져오는 거죠? 동정이죠. 동정적인 충동을. 그리고 뭘 또 가져오는 거 돕는 거죠? 발달시키는 것에 고안되어집니다. 이것을 더 높은 수준의 표현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B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가 먼저 나오고,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 A고, 그 다음에 이 그룹 테라피가 뭔지 나오는, 자세히 나오는 C. 따라서 B, A, C가 답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B, A, C가 어디 나왔죠? 2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1회 조금 어려웠죠? 41회 좀 어려웠는데요. 43회까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어렵게 공부하시느라고 일부러 만들었고요. 다음에 42회로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탑뷰 공무원 영어의 김민주였습니다. 아디오스.